안녕하세요. 오늘도 뉴데일리의 독서 토론은 즐거워 독토지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보수주의자의 양심 그리고 레이건 11 등의 책으로 유명해지신 우리 19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이건 11 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 레이건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곧 대명사로 통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받는 미국인으로 뽑히기도 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람 레이건의 정책 같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11가지로 폴 케고르 교수가 이 책을 지은 레이건 11을 지은 폴 케고르 교수가 11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그중에 으뜸이요 두 번째요 세 번째 되는 얘기들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으뜸은 바로 네. 자유, 네, 자유, 네. 신앙, 그리고 가정. 네, 오늘은 그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기로 하죠. 레이건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상징적으로 레이건이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지 자유가 왜 중요한 건지를 딱 설명한 대목이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49페이지에 수록된 연설의 일부는 89년도에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기 전에 고별 연설을 했던 것인데요.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그렇죠. 쿠바 난민 얘기를 한번 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 보트를 타고 탈출했던 어느 쿠바 난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건의 연설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창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반복해서 떠오른 장면은 어느 선원의 편지에서 읽었던 항해 장면이었습니다. 큰 배와 피난민 그리고 어느 선원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보트 피플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미드웨이 항공모함 위에서 한 선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대부분의 미국 병사가 그렇듯 젊고 영리하고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지요. 그는 수평선에 보이는 침몰 중인 작은 보트를 포착합니다. 그 배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피난민들이 비좁게 가득 타고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작은 보트를 보내 이들을 함선으로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일렁이는 바다 사이로 다가오는 피난민 중 한 명이 갑판에 서 있는 우리 선원을 발견하고는 일어서서 외쳤지요. 안녕 미국 선원이여, 안녕 자유인이여.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네. Hello American sailor, hello freedom man. 아, 네. 발음 좋다. 여기 재밌어요. 뭐 간단하죠. Hello freedom man이라고 부른 거죠. 목숨이 네. 살 것 같으니까. 네. 그 freedom man이 누구야? 미국이죠. 그죠? 네.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미드웨이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미드웨이 해전, 일본과 싸워서 결국은 그 당시 미국보다 훨씬 강력했던 일본군을 물리친 결정적인 해전, 예. 미드웨이 해전의 그 미드웨이 항공모함입니다. 그거를 묘사하는 이 레이건의 영리한 표현을 보세요. 그 선원은 대부분 미국 병사가 다 그렇듯이 젊고 영리하고 네.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지요. 네. 이 대목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네요. 살짝 네. 자기 칭찬. 군인들에 대한 네. 응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멋있어요. 대통령이 네. 이렇게 해주면 누가 안 좋아하겠어. 사기가 오르죠. 네. 그래서 참 연설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1964년 내 연설이죠? 아, 이게 89년. 자, 예. 80년에. 예. 지금 베트남 이 당시 이제 75년에 베트남이 미군 철수해서 멸망하고 네. 보트 피플이 난민이 막 밀려들어왔을 때니까 네. 그게 80년대 초 얘기예요. 예. 80년대 초 얘기입니다.
이렇듯 그 레이건은 자유가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유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숨쉴 자유, 생명의 자유, 네. 개인적 어떤 자유가 극명히 드러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산주의를 탈출해서. 네. 그렇죠? 네. 그 미국은 그럼 자유를 상징하는 국가인 거예요. 여기서 그게 연결되잖아요. 네. 공산권, 포로가 된 나라, 네. 포로가 된 나라의 국민들, 네.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곧 미국의 어떤 개인주의와 번영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자유라는 것을 이 사람이 규정 지을 때 미국 번영의 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여기 이런 표현이나 예배를 하고 스스로 창조를 하고 내가 건설을 할 자유. 네. 그리고 어떤 감수를 위험을 감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예.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게 그 사회의 원동력이 된다. 네, 발전과 번영의 예. 원동력이 된다. 이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예,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레이건이. 네. 그리고 거기다 예를 하나 들더라고. 예. 그 석유. 네. 그 예를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레이건이 석유를 지목하면서 자유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걸 나서서 발견하기 전까지는 땅 속에 있는 그냥 쓸모없는 지하 자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이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이고 그것이 자유를 위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시 제가 한번 첨언을 하면 네. 원래 석유라는 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름 없는 쓸모없는 시커먼 물체였죠. 예. 그 잘못하면 불나기 쉽고 맞아요. 위험한 물체였을 뿐이에요. 이것들을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기업가들이 이거를 악착같이 찾아내서 캐가지고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상품화해가지고 예. 팔아서 결국은 전기도 만들고 우리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네. 기업가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기 전까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석유산업의 어떤 효용성 네. 그거를 자유와 결부시켜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독창성과 상상력, 창의력 같은 것들이 자유를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유가 없다면 자유가 억눌리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들이 독창성, 상상력, 창조력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상태가 노예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 재난지원금 얘기 다시 나오지만 네. 돈을 돈 준 사람이 결국 지배하는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을. 맞아요. 네. 항상 그건 인간사에서 항상 똑같습니다. 밥 산 사람이 밥 얻어먹은 사람 결국에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밥 사는 사람이 돼야지 유리해. 네. 그래 내가 독창성 상상력 창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죠?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적용이 잘 돼요. 네. 자, 이 자유에 대한 레이건의 핵심 마지막 그 공격 대상은 자유의 공격 대상은 역시 무신론적 공산주의였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레이건이 폴란드 공산에 대한 폴란드에 대해서 말하면서 폴란드 그때 이제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유혁명 움직임이 보이니까 공산권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 인간이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투쟁들은 어떤 하나의 질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 질문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느냐 네. 아니면 노예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네. 예전에 신분제에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자기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회조차도 네. 신의 입장에서 다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 질문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천부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네. 라는 데서 모든 것에 출발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또 이 신이 부여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이 정한 어떤 신성한 권리. 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신성한 권리, 그 divine right. 네. 신성한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창조주가 자유하고 인간을 만들었고 예. 그게 우리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이 천부적 권리다. 그게 우리 천부적 권리다. 이거를 통제하거나 노예화하려고 하는 세력하고는 싸워야지만 나도 나의 자유와 신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이 책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고 이제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넘겨짚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소련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레이건이 네. 폴란드에서 봤듯이 약간의 폴란드도 약간 통제가 조금 벗어나면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폴란드의 공산당 통치자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금 뭐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 그 약간의 통제가 벗어나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 왜냐하면 그 조금의 자유라는 것도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고르바초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고르바초프가 조금의 자유라도 맛봤기 때문에 자기 이제 주민들을 이제 지니가 마치 요술 램프에 있던 지니를 풀어준 것과 같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 재밌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그 협상을 했잖아요. 네.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상을 하면서 네. 고르바초프 소련 사회에 이제 자유의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두고 한 말이 네. 호리병 여기 보니까 호리병 코르크를 열어가지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지니를 풀어준 것과 똑같았다. 네.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쓰고 있네요. 그 보니까 작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레이건 앤 고르바초프라는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이면 방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레이건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자유가 소멸되는 것은 네. 한 세대만이면 충분하다. 한 세대도 멀지 않다. 네. 그래서 자유를 신앙심을 가지고 자유를 가리키고 보존해서 네. 다음 세대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그 힘과 권리를 넘겨줘야 된다. 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이 곧 보수주의자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만큼 자유는 언제 어디서나 금방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유자유하니까 넌 자유주의자냐 그렇게 그럼 개인이 맘 놓고 자유스럽고 정부가 통제도 안 하면 방종해지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뉘앙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다면 네. 어떻게 레이건이 말씀을 하시죠? 네. 레이건은 자유가 언제나 공격을 받고 있고 매 세대마다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유가 그 방종이나 네. 어떤 자유지상주의 뭐 이런 데 흐르지 않을기 위해서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자유랑 신앙이 딱 붙는 거예요. 네. 레이건의 자유랑 신앙이라는 개념이 딱 붙은 이유가 여기 이 대목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간과하기 너무 쉬운 대목인데 신앙에 뿌리 내리지 않는 자유는 마치 라스베이거스의 환락가와 같다. 방종과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자유라는 자체가 도덕적 무질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자유와 신앙을 배양하기 가장 좋은 곳이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또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가정이에요. 네. 이게 딱딱딱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 근거로 삼는 네. 성경. 네. 여기 60페이지에 시작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언급을 하는데요. 네. 그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으면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네. 사랑으로 서로 간에 종노릇을 하라, 서비스하라. 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네. 요 대목을 바로 보수주의의 자유와 신앙이 결합하는 대목으로 보신 거죠. 네. 예, 레이건이나 러셀 커크가 말한 이 질서 있는 자유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무리 용맹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이건이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있어요. 이제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밸리 포지라는 포지 계곡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떤 그 흰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선과 지혜를 향한 방향성은 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 신이 주신 신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의 지식의 근원은 정말 미천하기 짝이 없죠. 아직 갈 곳이 멀잖아요. 그 조지 워싱턴 그 포지 계곡의 사진이 눈밭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인데 저 그림인데 네. 이건 레이건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숭고한 장면이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보세요. 조지 워싱턴이 전쟁과 이걸 통해서 통합을 이뤄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맹만 가지고 어떤 선한 것, 선한 의도만 가지고서 이뤄낼 수 없다. 보수주의가 원하는 어떤 가치, 네.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이뤄낼 수가 없다. 네. 거기에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건국자의 그 건국의 아버지, 네. 응? 네. 건국의 아버지 플러스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신. 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장면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조지 워싱턴도 본인도 국민이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차지하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연방헌법의 정신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연방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자고 하자는 게 보수주의자들. 예, 네? 맞습니다. 골드베리 워터, 네. 베리 골드 워터. 네, 헷갈려요. 러셀 커크. 네. 레이건. 맞습니다. 아주 네. 일치하는 말들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로 출간할 신간은 아니지만 한 세 달 후에 출간할 책의 제목이 자유의 행진이란 책인데요. 그 책은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수주의자들의 어떤 원칙들을 이제 정리한 책이고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이사장이 쓴 책입니다. 아, 야, 이 책 궁금하다. 예. 네? 또 바로 또 이 책 들어가야 되겠네. 너무 읽고 싶어요. 그 이 자유의 행진이 다름이 아닌 레이건이 언급했던 그 어떤 고유 명사 같은 것인데요. 레이건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 문제를 언급해요. 네. 신앙, 그러니까 자유와 신앙을 얘기하면서 레이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 예. 교육. 이게 결합하지 않으면 다 말짱 위험성에 빠지는 거예요. 네. 세대에서 세대 간으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88년에 조지타운 대학 200주년 기념 연설문을 한번 예. 네. 읽어드리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이 서구 사회와 같이 꽃이 만개한 사회에서는 자유가 사회의 첫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2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의 구호는 매우 적절합니다. 배움, 신앙, 자유 이 셋은 서로를 보강하며 가능하게 합니다. 이 셋이 서로가 없으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유가 소멸되기까지는 한 세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네. 계속 싸우고 이겨내고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신앙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네. 사실 지금 저희 세대가 그런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평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이어서 보면은 예. 그 밑에 보면 왜 로베스피에르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도 한번 잠깐 읽어봐 주실래요? 네. 배움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실로 매우 위험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부터 레닌까지 또 호치민부터 폴포트까지 수많은 지식인이 악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세요. 이 학살자들 이름이잖아요, 전부. 예. 로베스피에르, 레닌, 호치민, 폴포트, 그럼 뭐 스탈린, 김일성, 네.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배움이 부족했냐고. 아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은 없었어. 그죠? 신앙은 부족했거나 없었고 네. 자유는 파괴한 사람들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감해 보면 그러면 뭐 계속 종교 신앙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형제들이여 뭐 그래서 이게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기독교도들끼리 자기들만의 무슨 가치관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무신론자인데 나는 보수주의자. 난뭐 기독교도 뭐 그렇게까지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철저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철저한 기독교 정신을 무장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 내놓고 있더라고. 일단 러셀 커크가 그랬어요. 러셀 커크가. 네. 러셀 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윌리엄 버클리 얘기가 더 중요해. 그 아까 내셔널 리뷰라는 보수주의 잡지, 예.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대부. 윌리엄 버클리는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종교적일 필요는까지는 없다. 그러나 종교에 적대적일 수는 없다. 그렇죠. 그죠? 보수주의자는 종교에 적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러셀 커크는 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들이 다 보수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지. 예? 종교인 중에도 보수주의 아닌 사람 많다 이거지. 그러나 모든 보수주의자가 종교적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모든 보수주의자가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아까 말한 윌리엄 버클리 말처럼 종교에 적대적이진 않다는 거지. 네.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레닌처럼 종교가 대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무장을 했잖아요. 자유와 신앙과 교육. 전파지 교육은 일종의 이걸로 무장을 한 보수주의자 레이건은 천하의 최고의 낙관주의자였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랑 똑같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낙관주의가 본인이 20살 때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서 계획했던 거를 50몇 년 후에 대통령이 돼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무서운 분이세요. 저 이호 목사 같은 분은 외계인이라 그래. 외계인이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건의 낙관주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거야. 레이건이 한 말인데 이거를 좀 뒤집어 말하면 신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왜 송강호가 한말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기생충에서. 네, 계획이 다 있구나. 신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레이건은 끊임없이 여러 연설문이나 편지 같은 데서 활용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걸 디바인 플랜이라고 그러더라고. 신의 계획, 성스러운 계획, 디바인 플랜. 이거를 우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레이건이 그 똥더미에 갇힌 조랑말이라는 우화. 그걸 한번 소개해 봐주세요. 대략 얘기하면 되지 뭐. 그 레이건의 낙관주의를 가장 잘 나타냈던 어떤 우화를 이 책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비관적인 아들, 또한 명은 낙관적인 아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두 아들을 이제 마구간에 놓고 가면서 한 명은 비싼 좋은 장난감을 완짝 넣어주고. 한 명한테는 새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이제 한 아들을 넣어놓고 한 아들은 이제 똥 더미가 가득한 그렇지, 그렇지. 마구간에 놓고 갔는데 이제 돌아와 봤더니 이제 그 마구간에 있던 아들이 똥 더미를 뒤지면서
여기 어딘가 분명 조랑말이 있을 거다. 예, 이것이 바로 레이건의 낙관주의를 가장 잘 나타냈던 우화인데요. 레이건이 바로 이 조랑말을 찾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1977년 당시 굉장히 냉전에서 비관적이었던 카터 시절에 비관적이었던 그 냉전을 결국은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하도 낙관주의니까 이런 비난을 해요. 그 본인이 하는 말이야. 나보고 다 낙관주의자라고 그러는 거 아는데 저를 뭐 상습적인 낙관주의자, 영원한 낙관주의자, 반사적 낙관주의자, 태생적 낙관주의자, 약삭빠른 낙관주의자, 신중한 낙관주의자, 심지어 반항적인 낙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전문가들이 노력하면 그 어떤 단어도 비난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위트를 넘기고 가더라고요. 아, 이거 외우고 싶은데 잘 안 외워져. 너무 어려워. 자,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우리가 가정은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남겨두도록 하고 가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자유, 가장 중요한 자유와 신앙에 대한 얘기 정도로 우리 요 레이건 일레븐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또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지성 작가님이라고 에이트와 꿈꾸는 다락방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을 하시면서 이 책을 꼭 읽어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배우고 싸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죠. 자, 지금까지 뉴데일리 독터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